위클리만의 특별한 여름 여행기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번 앨범은 배경이 지구가 아닌 화성이라고. 나는 너무 놀라는 거. 화성이에요. 나는 내가 지구에 있었지 않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갔잖아요. 알죠? 저희 화성 갔다 왔어요. 가서 홀리데이 파티 하고 왔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서 앨범도 이게 얼스 버전 E월드고 저게 얼스 화성이에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럼 지구와 화성. 그쵸. 지구와 화성. 그러면 우리 트랙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보여줘도 돼요? 됐죠?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하 쳐서 불러요? 아니에요? 아! 하이라이트 메들리에 나왔던 부분 정도는 언니가 나왔어. 그 나 기억나는 데 있어. 그 위켄드는 Sunless. 아 예!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아 몰라요. 아 치소 일단 첫 번째 트랙 위켄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멤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요. 되게 여행할 때 들으면 되게 설렘을 느낄 수 있고 사실 맞아요. 저희도 이제 스케줄 갈 때 이제 스케줄 출발할 때 어딘가를 출발할 때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맞아요. 어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이거 챙겨 약간 이런 가슴이 이거 다 챙겼지? 그럼 이제 우리 출발한다 이런 뭐 다음 날에 뭐 할까 약간 이런 느낌. 네, 주말을 정말 얘기하는 거죠. 놀러 갈 주말. 그리고 이거는 멤버들이 원래 이제 그냥 왔을 때 데모곡으로 왔을 때도 멜로디만 듣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가사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더 정을 애정이 가는 그런 곡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켄드의 마지막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아~ 알죠? 왜? 나 그 마지막 맨 마지막 마지막에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포인트가 여러분.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은 아마 저희의 목소리가 그 아예 들으실 걸로 해 두고 아 이거 공개가 되면 확인해보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딱 들으면 아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네, 이제 52분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되게 스포하고 싶다. 맞아요. 진짜 스포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스포하고 싶어요. 너무 스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52분 남았는데 52분 일찍 조금 안다고 이분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기대감을 살짝 올리고 이제 딱 들으면 거기까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하면 이집 아 이집 이 두 번째 체키라운드 이거는 저희가 되게 여러모로 준비를 많이 했죠. 네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이 노래는 이 노래도 어쨌든 저희 앨범이 할리데이가 주제다 보니까 이 노래도 약간 떠나는 네. 그쵸, 여행에 관한 체크했지 약간 이런 느낌의 곡이고요. 어 또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 최애곡입니다. 오! 네. 체키라운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저희 홀리데이 파티.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 홀리데이 파티는 저희 이번 저희 타이틀곡이죠. 제 위클리표 서머 힐링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맞아요. 휴일이 지친 일상과 더운 날씨에도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노래 들으시면 모든 분들이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음은 라루나 원데이 씨 라루나. 아 이게 또 마침 댓글에 언니의 월세도 보고 포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아. 라루나는 또 세계관에 관한 곡이잖아요. 특히 약간 원데이 언니와 연관이 되어 그쵸. 가사가 아주 아주 맞아요. 근데 참 먼데 참 먼데 맞아요. 이거 진짜 먼데 가사가 참 먼데 먼데 정말 먼데. 저도 되게 처음 보고 와 가사 대박이다 하고 진짜 좋아하는 곡이긴 한데요. 그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지? 제가 하나 애드립 부분을 바꾼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찾으시면 어때요? 언니 사랑해드려요. 칭찬해드려요? 아
네? 그거 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원데이가 이 부분 약간 이렇게 라인을 어떠세요?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했는데 이제 좋다.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녹음이 돼서 음원도 그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1절에는 원래 음으로 나오고 2절에는 제가 바꾼 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화이팅! 요즘 해시태그 있잖아요. 먼데이야 찾았어. 아, 먼데이야 찾았어. 거기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켄드에서 마지막 부분 그 저희가 말씀드린 거 찾으시면 위켄드야 찾았어. 아, 거기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트랙입니다. Memories of Star Rain. 지금까지 역대 위클리 노래 중에서 제목이 제일 길어요. 맞아요. Memories of Star Rain. 이 곡은 저의 최애곡입니다. 오, 정말 좋아요. 되게 저는 항상 5번 트랙을 되게 좋아해요. 아, 5번 트랙 항상 위클리만의 그 감성이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 이 앨범에서 5번 트랙과 2번 트랙이 유독 좋은 이유가 5번 트랙에서 이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근데 5번 트랙에 곡도 참 좋은데 이 5번 트랙을 녹음할 때 그 현장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특별한 일. 바로 그날부터 저희가 테트리스에 빠졌죠. 맞아요. 테트리스에요. 오늘 푹 빠져가지고 그 현장에 테트리스 할 수 있는 게임 기계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귀여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아주 그냥 네. 지금까지도 사실 하고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도 했어요. 스며들었지. 맞아요. 맞아요. 그날 제가 망고 복숭아 스무디를 먹었어요. 와우, TMI가 대박이다. 테트리스가 있었다면 저는 그날 망고 복숭아 스무디 먹었다. 각자 최애 수록곡이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한 명씩 한번 말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1번 트랙 위켄드가 저의 최애곡입니다. 아,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럼 저는 Check It Out이랑 하나만 골라요. 알겠어요. 지민이 얘기만, 먼데이 얘기만 두 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Check It Out이랑 Memories of Summer Rain. 저도 Memories of Summer Rain. 아, 위켄드도 좋은데 그래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 트랙이 최애입니다. 저도 소원 언니랑 똑같이 1번 위켄드 가장 좋아. 아, 귀여워. 그럴 뻔했잖아. 근데 보통 제 취향은 4, 5번 나루나와 Memories of Summer Rain인데 1, 2번 트랙이 너무 좋아서 너무 고르기 어려워요. 최애곡을 뽑기 어렵다. 진짜 이번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맞아요. 진짜 다 진짜 좋아요. 홀리데이 파티는 뭐 저희가 워낙 많이 듣는 많이 듣고 많이 연습하는 노래라. 맞아요. 그 네. 그리고 마지막 지효. 저는 지안. 저는 부를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부를 수 있다. 홀리데이 파티. 오. 왜냐면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네. 그 2번이랑 3번 중에서 어쨌든 저희 얘기해도 돼요? 몰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홀리데이 파티를 더 좋아해요. 홀리 그 타이틀곡이기 때문에 네, 타이틀곡이어가지고 그리고 지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맞아. 맞아요. 이번에도 아, 제가 그때 얘기를 했나? 그 제가 그 공개된 파트예요, 여러분. 괜찮겠죠? 그 제가 이번에 사비 부분을 부르잖아요. 소영 부분을 부르는데 우리 원데이 언니랑 소은 언니의 그런 그걸 알았어요. 부담감? 약간의 부담감? 아~ 되게 중요한 파트를 맡고 있어가지고 항상 이번에 아 진짜 언니들 대단하다. 만약에 음악 방송을 하면 매 무대마다 그 아 진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되게 부담스가 있는 파트더라고요. 근데 다들 너무 잘해서 우리 싸비를 맡아주는 언니들이 정말 후렴구를 맡아주는 언니들이 너무 맞짜야 최고!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보시면 알다시피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때요? 댓글로 한번 어떤지 남겨주세요. 아 저 사실 아까 어떤 댓글을 봤는데
수진이 갈색 머리 할 생각 없나요? 라는 댓글을 봤거든요. 갈색 머리 아닌가요? 근데 지금? 지금 필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안이가 자연 머리고요. 저는 갈색 머리입니다, 여러분. 약간 어두운 갈색?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티가 나요. 네, 그렇죠. 다크 브라운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으로 잘 나와요. 우리 막 공주 같다고 해주셨는데 어디죠? 아족달록 해서 그런가? 공주 같다, 어디죠? 아족달록?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공개가 되는 뮤직비디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사진들 여기 찍으면서 에피소드 또 많았잖아요.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어떤 거 살짝 얘기를 드려볼까요? 일단 우선은 조금 이제 소품들을 활용을 하면서 많이 그 자켓 촬영할 때 소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소품들로 각자 활용을 해서 찍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멤버들이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앨범에 나온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저희가 뭔가 이번에 떴던 컨셉 포토가 되게 느낌이 달랐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아실 수 있듯이 되게 멤버들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어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희 뮤비 촬영할 때도 더 재밌었잖아요. 맞아. 아 그거 말씀드리는 거 어때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그분 공개가 그럼 안 됐으니까 딱 스포 그거 그런 거 말하는 거 같아.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뮤비 티저에서 안 나온 부분인데 이따 뮤비 보시면서 아 애들이 말한 부분이 티저에 나오지 않은 이 부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찾으시면 또 위클리아 찾았어. 근데 이게 이 힌트를 드리자면 제이의 실수로 맞아요. 생긴 맞아요. 제이가 실수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맞아. 우리가 더 신나게 제이야 왜 그랬어? 아 진짜 내가 잘못했네. 제가 크게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그 뒤로 일어난 에피소드인데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좋습니다. 아, 다들 잊을 수 없이 네. 제가 말렸는데 근데 계속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이가 놀라가지고 안 되겠어 이제인.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 그리고 저희 또 뮤비 비하인드만 말씀드리면 아쉬우니까 녹음 비하인드 좀 말씀드려주세요. 가장 컸던 건 아까 마지막 트랙 때 테트리스랑 그때 그리고 그 녹음이 가장 짧게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녹음이 전체적으로 너무 다 재밌었고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대기 시간에 되게 재밌게 맞아요. 대기하는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 내일부터 정말 되나? 아 해도 된다고 하네요. 네. 해보세요. 맞아? 아니 저 그 네 번째 트랙 녹음할 때 얼마 안 걸렸다. 진짜? 진짜 빨리 걸렸어요. 한두 번 부르고 나왔다고 했었는데. 대박. 멋있다. 박수 차. Thank you, everybody.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뭔가 이번 플레이게임 홀리데이를 한 가지 키워드로 한번 말해보면 어떨지. 좋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저는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위클리표 썸머 힐링송? 맞아요. 약간 보통 썸머 힐링송이다 하면 약간 바다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 위클리표 썸머 힐링송에서 약간 우리 우리가 함께 있고 같이 있으면 어디든지 즐기고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그런 곡이지 않나? 함께 즐기는 약간 저희의 진짜 즐기는 모습들도 뮤직비디오에 많이 담겼고 그랬던 것 같아요. 티저에도 정말 살짝 나왔는데 뮤비에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 나왔던데요. 저 그 이렇게 가리고 고민형에 맞는 부분? 그때 근데 제가 의도치 않게 그때 실례가 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때 뭐 가위바위보에서 맞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그때 수진 언니가 때린 건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고 저희 둘이 술래였으니까 이제 다른 멤버들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 둘이 잡고 너 아니잖아. 너 좀 절로 가. 제가 계속 언니를 잡았어요. 맞아. 제가 계속
이때 너무 재밌었어. 맞아요. 진짜 우리끼리 재밌게 노는 걸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진짜 재밌게 놀면서 찍어가지고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이번 앨범을 키워드라면 저는 소다예요. 오. 왜냐면 소다가 되게 탄산 그게 입안에서 톡톡 터지듯이 이번 앨범 노래들도 들으면 귀에서 톡톡 쏘는 것처럼 굉장히 밝고 에너지 넘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소다라고 소다 되게 짜릿하잖아요. 소다 맛있잖아요. 짜릿한 소다 주세요. 그럼 저는 파티 타임. 오, 파티 타임. 파티 타임. 파티 타임인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나는 그러면 안돼.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이 좋아서. 근데 항상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미시리스트? 아니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 맞아, 진짜 알록달록한 느낌. 맞아요. 알록달록도 괜찮아. 진짜 알록달록해가지고. 아, 그럼 저부터 할게요. 좋아요. 저는 시작이다. 오. 약간 너무 진지해질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위시리즈 앨범을 이제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맞아요. 이제 새롭게 내는 앨범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그거 좀 더 발전 책임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 더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안무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뭔지 여러모로 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번 앨범이 그래서 저희에게 더 뜻깊지 않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계곡 같아요. 오, 왜죠? 일단 1번 트랙부터 5번 트랙이 되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1, 2, 3번 트랙은 살짝 느낌이 비슷한데 좀 4번과 5번 이렇게 각자 되게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계곡에 가면 이 계곡에 갔다는 그 만으로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일단 이 위켄드 체키라고 살리네. 근데 계곡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 만약 바다가도 좋다. 그러니까 그거를 컷. 그래서 그 네 번째 트랙 라루나 같은 경우는 라루나랑 메모리즈 오브 서머레이는 약간 따뜻한 느낌. 맞아요. 라루나는 뭐 따뜻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계곡에서 먹는 백숙이 진짜 맛있는 거. 약간 그렇게 연결점을 해서 약간 여러모로 계곡 안에서 해결을 볼 수 있는 앨범. 아니요? 아, 계곡에서 수박인데. 수박. 수박을 나르나르 하죠. 약간 그 퉁퉁 튀는 느낌. 아, 짜릿한 느낌. 네. 아니, 오늘 약간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아, 댓글이 너무 웃겼던 게 위클리 오늘 제일 많이 한 말이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이거라고 하니까 살짝 힘들어요. 약간 어렵습니다. 저희도 아, 약간 많이 헷갈려서 맞아요. 공개돼서 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나 그리고 저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아마 다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4번 트랙 라루나 가이드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약간 여태까지 위클리가 하지 않았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을 딱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이거 약간 신선한 걸?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요 그리고 되게 높아요. 이번 트랙들이 정말 거의 다 맞아요. 한번 꼭 커버해서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을 그럼 공개돼도 또 와서 말해주면 좋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완전히 드릴 말씀이 많죠. 그쵸. 그래서 그때는 다 막 얘기하죠. 세훈이 팔에 뭐야? 저요? 지금 머리 깎는 거예요. 거기 물렸대요. 머리 물렸대요. 많이 물려가지고 소원 언니 피가 맛있대요. 맞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밴드를 붙여놨어요. 왜냐면 너무 약간 빨개가지고 너무 귀여운 제가 좋아하는 캐. 박소은 머리만 봐도 장난기가 느껴진다. 뭐죠? 어떤 점에서 장난기가 느껴지죠? 아, 이제 머리 색깔이 달라서 저희를 쉽게 구분하실 수 있겠다고. 아, 근데 뒷모습만 봐도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겠다. 이제는 진짜
근데 댓글에 계속 많이 올라오는 게 다들 추러스를 몇 개씩 먹었냐. 추러스. 아 추러스 너 등불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네 개 먹은 사람 근데 누구예요? 누구야? 저는 그냥 세탁기 개수는 세 번 정도 먹는데 나 세 개인데? 나 네 개인데? 나도 너 다섯 개 아니잖아. 왜 데일리들한테 거짓말했어? 나 어제 해먹었어. 뭐라고 했어? 나 관리하느라 안 먹었는데 걱정하실까 봐 그렇게 그냥 안 먹었어요? 아, 한 입 정도? 아, 그러니까 뭐, 어? 제인? 아, 아, 쉽지 않은데? 했지. 저요? 저 모르겠어요. 몇 개 먹었더라? 내가 봤을 때 제인가 약간 네 개 먹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지? 모르겠어요.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그 주인공은 아마 저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비슷하게 한 세네 개 먹었지 않나.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 근데 아까 왔었던 질문인데 이번 활동 가장 기대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었어요. 저는 그거요. 모니터에 이제 저희 머리색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돼요. 항상 이렇게 흰발이나 갈색 머리였는데 그것도 되게 약간 조명마다 달라졌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 항상 소품이랑 같이 해가지고 항상 무대에 저희랑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만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기대가 돼요. 맞습니다. 오브제 없는. 난 그냥 뭔가 활동 자체가 약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서 이 시리즈가 끝나고 나오는 첫 앨범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뭔가 다시 데뷔하는 느낌이어서. 맞아, 1년 만에. 아 그럼 데일리들한테도 한번 여쭤볼까? 어떤 게 제일 뭐가 제일 기대되시나요? 이번 활동 차피 메인 아까 근데 댄스가 되게 기대된다고 안무가 난이도 몇이냐고 어이! 고객마! 아 진짜 깜짝이야. 아니 제가 보이스 올리 그거 그 아 언제지? 라이브 방송에서 보이스로만 할 때 안무 스포 했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거 근데 티저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콜파첼 그것도 나오고. 어디 부분 했어, 그때? 안돼. 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왜 혼자만 보냐고 막 그랬어. 아. 아. 보이스로 했어가지고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아, 저는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수진 언니가. 체력을 기르기 아주 좋은 춤이라 해서 저도 똑같이 체력을 키우는데 정말 좋은 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딱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안무를 완곡으로 다 배우고 다 음악에 맞춰서 해보자 해서 딱 시작을 했는데 브릿지 파트를 하는데 와 이거 버틸 수 있을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그 느낌이 뭐라 그러지?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약간 반은 뭔가 약간 제 몸이 아닌 느낌? 맞아요. 딱 그 느낌이어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신기했어요. 이제 또 들었어. 체력이 다들 많이 늘었어. 재밌어. 뭐야? 여러분 수록곡 중에 무대하고 싶은 곡 있냐고 질문인데 이건 데일리 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곡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다. 무슨 곡일까요? 어떤 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 30분 남았다고요? 진짜요? 어? 진짜요? 여러분 플레이게임 홀리데이 발매가 30분 남았습니다. 이야, 우와, 위켄드. 라루나. 헬로? 라루나랑 위켄드가. 위켄드가 진짜 많네요. 위켄드. 노래를 아직 못 들어보셔서 모르시겠다고. 그건 노래를 들어. 근데 약간 라루나를 만약에 하면 약간 그 가만히 앉아서 감성 있게 노래 부르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울릴 것 같고 위켄드를 만약에 하면 춤을 같이 추면서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체키럭도 있었고
홀리데이 파티는. 근데 위켄드가 진짜 많네요. 그니까요. 다 해줘라. 아이고. 다 해줘라. 위클리 수록곡 맛집. 박수! 좋습니다. 박수. 누가 붕치키라고 했나봐요. 어, 붕치키 치키 붕붕. 한 번씩 다 해주세요. 저희도 싶다.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 꼭 열심히 네. 해볼게요. 하이트곡도 맛집이지. 어, 감사합니다. 맛집! 어떻게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너무 떨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요 이번 주에 음악 방송이 없잖아요? 맞아요. 한국 빼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깜짝 선물이죠. 준비한 네. 선물이 있죠? 맞아요. 저희가 또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데일리 분들이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은 깜짝 선물이 뿅 하고 할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네. 열심히 찍었어요. 하루 종일.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그 하루 종일 열심히 했다는 거. 네. 깜짝 선물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진짜 발매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발매되자마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나는 체키라도 너무 좋더라. 오 체키라. 체키라 많은 사람 부탁해요. 내 최애 트랙인데. 체키라 너무 좋아. 체키라. 저 자고 일어나면 앞머리 안 뒤집어지냐고요? 어 저 소름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 앞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 맞아. 나 앞머리 좀 나. 언니 괜찮아요? 그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말 한 10cm. 그리고 말 없이 드라이기를 이렇게 가져. 이렇게 맨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은이 제스처도 만들었어요. 앞머리 정리한 제스처. 앞머리가 만약에 이렇게 흩어졌다? 아, 홀리데이! 이렇게 하면 정리돼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정리돼요. 저도 그렇게 할걸 있을 때. 있을 때 잘할걸. 있을 때 잘할걸. 맞아요. 근데 앞머리 있을 때 되게 그거예요. 되게 길었어요. 힘들어요. 정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요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근데 확실히 다들 머리 색깔이 이렇게 화려해지니까 그 흰 티 입으면 색깔이 약간 묻는 것 같아요. 저 많이 물들었어요. 여기 엄청 물들었어요. 땀이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막 흘러서 옷에 물들어서 맞아요. 저는 요즘에 검정색 티를 그래도 염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입고 아 근데 아까 지안이가 최애곡이 뭐라고 했어? 저요? 저 홀리데이 파티. 홀리데이 파티. 그게 그거였어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다가 한거 아, 댓글에서 지안이 그게 뭐였지라고 하셔서가지고 저는 사실 진짜 못 고르는데 홀리데이 파티가 아무래도 타이틀이니까 좋더라고요. 제이 샴푸 어떤 거 쓰냐고요? 어? 제이 샴푸 안 해요. 제이는 이슬로 씻어요. 네. 어? 이슬만 먹고 살아요? 아 맞아요. 저는 플레이엠 여신이 아니 그때 저희 개인 티저가 다 나왔잖아요. 여신이었어. 아 그때 맞아요. 아 그리고 제가 또 TMI 알려드리자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 브이앱 했을 때 있잖아요. 사실 그때도 핑크색으로 염색했었는데 색이 다 빠져가지고 맞아요. 다시 금발이 돼서 할 수 있었어요. 원래 공개되기 전까지 또 브이앱을 못 할 뻔 해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딱 마침 핑크 염색한 게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금발로 마지막 그 개인 브이앱을 했다가 제이씨 그러면은 핑크 머리야 고마워 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핑크 머리야 고마워. 근데 지금은 더 진하게 해가지고 아 근데 이미 공개가 됐구나. 어제 혹시 지아씨 민트초코색으로 예. 염색할 생각 좋다. 어? 민트초코색이요? 민트초코색이면 그러면 민트에다가 점점으로 까만머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합시다. 이게 약간 어두운 게 메인이고 초코가 메인이에요.
민트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아, 브리지 조금씩. 그러면 초코 민트로 하자. 그래. 애초에 민트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번에도 저의 머리 그대로 왔어요. 근데 앞머리가 없어졌어. 맞아요, 앞머리가 없어졌어요. 건강한 머리.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한 번씩 대봤어요. 너무 궁금해. 맞아요, 이렇게 가끔 대보는데 이제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더라고요. 너도 예뻐. 너가 제일 예뻐. 아, 일곱 명이 제일 예뻐요. 지민이 머리 보니까 포도맛 마이트 먹. 포도맛 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각오 한 마디씩 하고. 그래? 왜 다들 잘 마시죠? 좋아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일단 저는 뭔가 미시리즈 끝나고 첫 번째 앨범이기도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1주년을 맞이했는데 1주년이 지난 다음에 첫 앨범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멤버와 같이 머리색의 변화도 있고 부재도 없고 해가지고 더 기대가 되고 떨리고 설레는 앨범인데 그만큼 데일리한테 좋은 무대 보여주려고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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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네, 그럼 저희 이제 가볼까? 다음은 네. 우리 자기죠? 솔로벨. 누나니 자기야? 너.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변화도 시도하고 또 새로운 그런 스타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좋은 활동을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8월인데 좀 덥잖아요. 다들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이번 활동도 열심히 할 테니까 데일리도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머리색이 바뀐 만큼 저희 멤버들도 많이 성장해서 나온 앨범인 것 같습니다. 왜? 재밌어. 그러니 저희 멤버들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 트랙 한 트랙 진짜 빠짐없이 다 좋은 곡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도 이번에는 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을 것 같아요. 오~ 정말 좋은 곡들이니까 우리 데일리 분들도 스밍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듣도록 할 테니까 우리 곧 얼마 남았어? 곧 한 21분쯤 뒤에 더 당당해진 상태로 봅시다. 우리 함께 X자로 걸어봐요. 저희 이번에 제철 과일처럼 여름에 아주 제철일 수 있게 홀리데이 파티 항상 매 무대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내자. 파이팅! 저희 위클리표 썸머 힐링송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온 만큼 여러분께 썸머 힐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활동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데일리가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만큼
또 그 에너지 받아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번 활동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열심히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매 무대를 최선을 다하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패밀리 위켄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활동 전에. 활동 전에. 좋아요, 좋아요. 컴백이니까. 아! 떨려. 와, 너무 떨려. 와, 저희도 뮤비 진짜 기대하고 있거든요. 와, 네. 기대됩니다. 해미도 위켄드 위클리. 그러면 저희 캡처 타임 같이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한번. 아 그런가? 아 캡처 타임이라 가지고 여기가 파티인 것 같아. 아 이거 약간 즐거운 느낌? 어떤 게지? 가보시죠. 하나 둘 셋 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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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아 너무 예뻐. 그러면 하나만 더. 파티 느낌?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홀리데이 파티니까 H 만들고. 우리 어떻게 하게 됐지?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H. 제가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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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H처럼 보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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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입니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H. 좋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만 있다가 만드세요. 조금만 해줄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 곧 있으면 저희 뮤직비디오도 어떡해. 나오니까. 어 근데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는 안무 스포 아니에요. 아 맞아요. 안무 스포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어 이거 스폰가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거는 그냥 저희 홀리데이 파티를 그 대표하는 마크입니다. 6시에 가면 안 돼? 6시에는 뮤비를 보셔야 돼요. 그럼 어제 부분부터 새로 고치면 해야죠. 맞아요. 음원 각종 이제 그 음원 사이트 딱 누르면 최신 음악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거 이제 어떡해. 어떡해. 컴백이라니 안 믿겨. 안 믿겨. 너무 떨려요. 조아랑 소은이 태극기즈 맞아요. 태극기즈예요. 사실 둘이 합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더하고 더하면 됐습니. 이런 거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플러스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떡해. 저 떨려요. 오늘 쇼케이스는 하냐고 물어보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쇼케이스 대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찾아왔어요. 맞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떨렸는데 맞아요. 또 이거 나름대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가까이 소통하는 매력이 있어요. 맞아. 쇼케이스는 이제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게 더 컸는데 이 라이브는 뭔가 좀 더 소통하는 느낌이라서요. 맞아요. 17분 남았어요? 16분? 16분 됐어. 와 기대된다. 지금 긴장이 돼가지고 덥네요. 히히 뜨거워. 저희 6시에 발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6시에 발매되는 플레이기 홀리데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타이틀곡 홀리데이 파티도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챌린지도 홀파첼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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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슬슬 인사를 드려볼까요? 인사를 드려볼까요? 아, 더워. 덥다. 저희 그러면 저희는 가볼 테니까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으악! 어떡해! 6시 뮤직비디오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저희는 뮤직비디오로 뿅 가보도록 할게요. 그 속에서 만나요. 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맞아요. 준비할 시간 좀 약 15분 정도 거기까지 걸리거든요. 네. 네. 거기서 만나는 걸로. 네. 근데 조금 더 예뻐져 있지 않을까? 네, 조금 더 예뻐져 있고 좀 더 활동한 느낌을 기대해 주세요. 알록달록 케이크도 좀 많고.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뮤비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도 위클리, 지금까지 위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